못하겠어요. 못하겠어. 애 앞에서 못하겠으면 일단 내 앞에서라도 해봐요. 네? 너무 다음부터. 그러는 그쪽은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. 맨날 나만 골탕 먹이고. 뭐야? 미친 거예요? 사랑한다고 안 해줘서? 김소미 사랑해! 어때요? 공개적으로 크게 얘기해주니까 짜릿하죠?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은 아닌데 초보들은 또 좋아하니까. 완전 선수야 선수. 몰랐어요? 근데 초보들이 또 선수를 좋아한다. 앉아. 아, 어색하다. 이 역사적인 날인데 우리 인증샷 한 방? 응? 왜요? 자, 하나, 둘, 셋. 야, 이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선생님 떠시잖아. 재밌는 얘기 좀 해봐. 왜 그래요, 애한테. 편하게 먹어. 재밌는 얘기는 아빠 흉보는 건데. 어, 나 그런 거 좋아. 아빠랑 저랑 싸우잖아요? 그럼 아빠가 같이 해요. 제가 찾으러 다니고. 정말? 그게 재밌는 얘기냐? 얘 필독이랑 사귀어요. 몰랐죠? 정말요? 정말? 봐봐, 이런 게 재밌는 얘기야. 그럼 나도 아빠 옛날 여자친구들 얘기한다. 야, 너는 고1에 17살까지 된 애가 철이 안 드냐?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. 그럼 나도 다음에 이 나중 남자친구한테 필독 얘기 다 한다? 완전 유치해. 선생님 앞에서 창피해. 네가 더 유치하거든? 네가 먼저 용받잖아. 아빠, 선생님이랑 처음 밥 먹는 자리에서 꼭 이래야겠어? 선생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? 뭘 어떻게 생각하셔? 현실을 직시하셔야지. 우리 원래 이렇게 잘 싸워요. 잘 풀기도 하고. 주로 제가 참고 잘 잘해주는 편이야. 난 적어도 네가 나한테 최준영을 좋아한다고 말했으면 최준영 그냥 포기했을지도 몰라. 밥 먹어. 뭘 사다 주려면 물어보고 사다 주던가. 준영이랑 무슨 일 있었어? 순정이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어.